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 좀 심한 곡을 해가지고 연주를. 오늘 곡은 아마 요즘에 어린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뽀로로가 최고고 저희 때는 이제 뭐 맥한더 부위가 장난 아니었죠. 20대 후반까지는 알까요, 이거? 맥한더 부위가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알려나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밑에 애들 아마 6살, 7살 이 친구들은 더 좋아했으니까 근데. 오늘 연주한 곡은 맥한더 부위인데 예, 예. 제가 같이 촬영할 때 보니까 거의 역대급으로 에너지를 쏟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이게 너무 세서요 맥한더 부위가. 아 맥한더 부위 다 이겼으니까. 너무 세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구파매와 어떤 장르를 할 때 정말 잘 맞아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맥한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힘도 세고 뭐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악의 무리를 물리치고 막 그런 달려가는 그런 날아다니는 그런 표현을 하려면 뭐 재즈, 브루스, 락앤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더 강렬한 헤비메탈로 이제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곡을 선택한 이유 있습니까? 어린 시절 애니메이션 제가 좋아했던 곡을 구파매 스타일로 한 곡 한 곡씩 좀 연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뭐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뭐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지만 저는 구파매를 하면서 남의 유튜브를 지금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저의 아이디어 저의 생각과 이제 감독님과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솔직히 안 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또 연주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고르고 구파매 스타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런 애니메이션 신청곡 하나 해도 될까요? 뭐 신청곡 하면 받아들여야죠. 뭐 이제 감독님께서 하라 그러면 네. 진짜로 되게 어울릴 것 같은 노래 하나 있어가지고 예예 세일러문. 아 세일러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한 게 있는데 그럼 세일러문을 1순위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세일러문 제가 안 본 적이 없어서 음원을 들으면 되니까 소스를 굳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네요. 기대됩니다. 세일러문 구파매 스타일. 예 구파매로 무조건 다 구파매로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해주시고요. 네, 모든 건 다 구파매로 가야죠. 마지막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신 말씀 있다면 맥한더 부위의 드럼은 제가 생각하고 친 거는 우선 스피드 메탈 유럽의 스피드 메탈 그 음악 스타일을 맥한더 부위와 맞춰서 구파매 사운드를 탄생하게 오늘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김국환 씨가 타타타로 데뷔를 해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큰 성공을 거두기 전에 무명 가수로 만화 주제가를 이렇게 막 녹음하시고 다녔어요. 그 중에 한 곡이 이제 맥한더 부위. 김국환 씨가 잘 되기 전에 크게 성공하기 전에 그 과정이 이제 맥한더 부위 만화 주제곡을 부르셔가지고 저도 구파매가 솔직히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맥한더 부위를 연주를 해서 나중에 과정에 맥한더 부위가 있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훗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한더 부위는 따라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안녕히 계세요.